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네. 월러스 오디오의 펀다멘탈 시리즈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리버브입니다. 제가 이 펀다멘탈이라는 단어를 구글 번역기에 돌려봤더니 근본. 아. 근본이래요. 근본. 제가 운동을 하는데 예, 데드리프트에 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랑 스모 데드리프트가 그죠. 있어요. 저는 신체 구조상 스모 데드리프트가 안 됩니다. 이 목부터 이 어깨까지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근데 이제 제 코치님이 이 해부학적으로 제 신체의 잘못된 부분들을 확인하고 스모가 아니라 컨벤을 추천해서 컨벤을 하는데 이 컨벤 데드리프트 뽑는 사람들이 근본 데드리프트다. 그죠, 그죠. 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스모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모. 간모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근본 네. 저는 근본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근본 시리즈다라고 네, 근투도 본 알 수가 네. 있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펀다멘탈 시리즈 리버브는 앰비언트 이펙터의 코어 사운드라 할 수 있는 리버브 페달로 홀, 스프링, 플레이트 세 개의 핵심 리버브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홀 이펙트와 아날로그 스프링 에뮬레이션 그리고 밝은 음색의 플레이트 리버브까지 연주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버브 톤을 간단한 조작으로 손쉽게 컨트롤하고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딜레이와 완전히 동일한 노브 구성 그리고 스위치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딜레이에는 탭탭프가 달려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제 리버브에는 그런 기능은 없지만 역시나 세 가지 모드를 직관적으로 슬라이더 노브를 사용해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멋진 이펙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K, 리버브 DK 타임을 조절합니다. 톤, 리버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프로그램, 홀, 스프링, 플레이트 리버브 모드를 선택할 수 네.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홀 리버브부터 들어볼게요. 역시나 근본만 들어있죠. 마샬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홀리버브 사운드. 좋습니다. DK 값을 조절해 볼게요. 일단 많이 줘 볼게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리버브. 네.
아, 저는 오히려 스플리버브 퀄리티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홀리버브는 여러분들이 워낙 좋은 리버브 들어보셔서 냉정하게 말해서 홀리버브가 부족하진 않지만 대단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무난하죠. 사실, 무난한데 오 스프링은 좀 너무 아까 이 근본을 훨씬 더 근본을 지키면서 퀄리티가 훨씬 넘어간 느낌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스프링 리버브 때문에 호감도가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플레이트까지 들어보고요. 네. 되게 좋네요. 디케를 많이 주고요. 톤도 네. 한번 약간 깎아볼게요. 네. 딜레이 묻혀볼게요. 시간에 다뤄봤던 딜레이와 마찬가지로 월러스 오디오가 또 공간계의 이제 끝판왕 중에 한 브랜드인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리버브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죠. 브랜드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월러스 오디오가 이 갖고 있는 리버브의 음색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좀 사운드가 다크합니다. 그죠. 저희가 예전에 약간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그 뭐 약간 다크 엘프 혹은 맞아. 뭐 약간 어쨌든 얘네들은 뭔가 리버브 추락한 악마 추락한 천사 이런 느낌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건 좀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이 월러스 오디오의 그 묵직하고 다크한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연주자들이 많지만 다소 부담스럽게 느꼈던 연주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펀다멘탈 시리즈의 딜레이도 그렇고 리버브도 그렇고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운드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굉장히 변칙적이고 환상적인 월러스 오디오의 패덤 리버브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도 요거 하나는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 페달보드 하나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결을 달리하는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름 잘 지었네요. 저 근본이네요. 그러니까 근본 사운드를 잘 담아낸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계속 예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확실히 이제 저희가 음악을 어렸을 때 20대 초반 때 할 때만 해도 그렇게 다양한 이펙터를 접하기도 그쵸. 힘들었고 뭐 다 그놈이 그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놈이 그놈인 걸 살려고 해도
때때로는 너무 뭐 지금 생각하면 별 뭐 그렇게 대단한 가격도 아니었지만 그 당시 때는 이제 나이도 그죠. 어리고 했으니까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도 했고 또 그리고 물가도 있고 실제로 뭐 그때는 이펙터가 지금처럼 비싸지도 않았어서 어떠한 것들은 쉽게 접하고 어떠한 것들은 쉽게 접하지 못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 당시 때 이제 많이 기본템으로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역시나 이제 보스 뭐 알바네즈 뭐 MXR 뭐 이 정도죠. 그 이게 가장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풀톤, 쪼틱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공간계로 넘어가면 사실 더 적었단 말이에요. 가짓수가. 맞아요. 네, 그때는 이렇게 지금 발전된 이런 특히 이런 리버브 앰프는 실제로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뭐 가짓수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딜레이 정도만 좀 좋은 걸 맞아요, 쓰고 맞아요.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시대가 많이 발전했음을 느끼는 동시에 또 뭐랄까요? 아 이제 이런 가격대에서도 이렇게 담아낼 수 있구나. 근데 물론 뭐 이게 싸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싸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좀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만원 이게 뭐 20만원 아니지 20만원 약간 언더인데 네. 20만원대 옛날에 충분히 뭔가 좀 좋은 공간계 페달을 살 수 있었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는데 20년 전에 네. 근데 너무 올랐으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물가로 봐야겠죠. 맞아요. 뭐 과거를 아무리 추억하면 맞아요. 뭡니까? 그 가격에 못 사는데 못 사는데 뭐 지금 기준으로는 어쨌든 이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비해서 많은 이 기술이 접약돼서 좋은 퀄리티로 나온 정말 저렴한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은총 씨 먼저 이 펀다멘탈 시리즈 리버브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근투더번 이렇게 네. 정말 근본을 잘 담아낸 것 같고 잘했네요. 이번에 월러스 오디오도 맞아요. 칭찬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또 기타 이펙터 시장이 또 좀 더 열려서 맞아요.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구매를 해보고 나중에 더 좋은 맞아요. 이펙터를 써보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페달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뭐 물론 고퀄리티의 좋은 이펙터들을 저희가 늘 환영하지만 조금 더 문턱이 낮게 좀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페달이 좀 많이 나오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비슷한 한 줄평인데 근본 리버브 삼형제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버브 페달에 연주자들이 리버브 페달에 바라는 모든 사운드를 다 담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모델 역시 처음 리버브를 접하는 연주자라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점수 네.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네. 예,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위상 코러스로 저희가 네.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코러스 페달 구입을 하시는데 고민이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 만나보는 이 펀더멘탈 시리즈 코러스가 그 해답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